안녕하세요. 금호아트월 서포터즈 스타카토입니다. 요즘 어느 정도 잠잠해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과 같이 밖으로 나가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금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금호미술관, 금호아트홀에도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몇년 만에 다시 제대로 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게 된 만큼 잘 알고 가면 더 좋겠죠. 금호미술관, 금호아트홀을 더욱 알차게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랜선 투어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가볼까요? 우선 금호미술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미술관은 지하 4층, 지상 3층으로 건축이 되었고,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4개 층에 총 7개의 전시실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밑인 지하 1층에는 제1전시장이 있고, 제1전시장은 2개의 전시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1층에는 제2전시장이 있고, 아트숍과 카페테리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층에서는 지하 1층과 마찬가지로 2개의 전시실로 나누어진 제3전시장이 있고, 마지막으로 3층 역시 2개의 전시실이 있는 제4전시장이 있으며, 강연 및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세미나실 역시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금호미술관의 전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시를 살짝 엿볼까요? 우선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에는 사진작가 임준영님의 초대전 그 너머의 늘 Steps to Nature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임준영님의 전시에서는 Live Water, Museum Project라는 두 연작을 선보이는데요. 지금 보이는 사진들을 금호미술관에서 직접 만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처음 공개하는 Museum Project는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서 정교하게 분류되고 연출된 자연 생태계와 동식물 표본, 그리고 이를 감상하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촬영한 작업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해요. 제3전시장과 제4전시장에서는 사진작가 한성필님의 초대전인 표현의 이면 Inverted Surfaces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한성필 작가님이 그간 세계 각국을 다니며 촬영한 3개의 연작과 영상 작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Facade 연작, Polar Hair 연작, Ground Cloud 연작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층 세미나실에서는 얼마 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워크숍인 키즈 팝콘이 진행되었고, 그 외에도 다양한 강연과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호미술관은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알찬 전시와 프로그램으로 가득한데요. 두 작가님들의 사진전이 끝나기 전에 꼭 한번 둘러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금호아트홀도 살펴볼까요? 연세대학교 안에 위치해 있는 금호아트홀은 지금 보이시는 저 건물의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만나볼 수 있답니다. 계단으로 내려가 금호아트홀을 찾으면 공연을 보기 전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릴 로비를 지나서 드디어 공연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금호 영재 콘서트, 금호 영 아티스트 콘서트, 금호 영 체인버 콘서트, 아름다운 목요일 등 다양한 공연이 매주 열리고 있으니 실내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금호아트홀을 주목해주세요. 이렇게 오늘의 금호아트홀과 금호미술관 랜선 투어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금호아트홀과 금호미술관 모두 직접 가서 공연과 전시의 감동을 느낄 때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니 망설이지 말고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금호아트홀 서포터즈 스타카토는 다음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